역도 선수 역할을 모델 출신 연기자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만드는 입장에서도 다들 그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작품이 끝나고 보름 만에 촬영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확 차이를 보여드리려면 사실은 붓는 방법밖에 없어서 전날에 막 먹고 부어서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역도 선수의 체급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료를 뭐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마른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말랐지만 근육으로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통통한 몸이나 이미지보다는 조금 건강한 체대생 이미지의 모습을 만들고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마른 그 편견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말랐었으니까 굉장히 건강미를 강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몸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역도 훈련을 같이 하면서 이제 살을 찌우고 연기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육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운동을 또 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역도가 굉장히 처음에 살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은 근육형 몸매로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네, 제 체급에 다른 선수분들, 뭐 저를 가르쳐주시는 코치님들하고도 이제 비교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키나 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다 보니까 거기서 또 크게 유지감을 느끼지 않도록 네, 많이 준비했으니까 걱정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영을 제가 작년에 수영선수 역할을 한번 하고 이번에 또 수영선수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다시 하게 된 소감은 내가 이러다 진짜 수영선수가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일단 수영을 하면서 좀 되게 뭐랄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역할을 선택할 때는 수영보다는 일단 정준형이라는 캐릭터에 먼저 눈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본을 보다 보니 이제 수영 선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에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는 합니다. 네.